기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8월 12일 월요일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하면서 자 화이팅 우! 난 할 수 있다 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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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차게 화이팅 하면서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번주 마감 상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미국 유럽 다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환율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급변동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대 넘어서고 1250원대 과연 가느냐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느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 생각하고요 중국의 위안화도 7위안을 넘어서는 포치라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유로화 그리고 엔화는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환율 이런 부분들 상당히 변동성 심해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자 우리나라 먼저 한번 짚어보자면 일본이 꼬랑지 좀 내렸어요 자 뭐다 세계 부품 중에 포토레지스트라고 그 부분을 수출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 우회해서 수출하려 한다 뭔가 일본에서 수출하려니까 안되니까 합작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벨기에와 합작한 JSR 그리고 벨기에의 연구센터 IMEC 이런 합작법인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벨기에에서 수출하겠다 지금 6개월에서 12개월치 지금 불화수소 이런 부분들 등등등등 지금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먼저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해오고 한국 정부가 생각보다 강력하게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 그리고 농수산물 검역 강화하겠다 그리고 일본 여행 가지 않고요 일본 제품들 불매운동 아주 강하게 전 국민이 아주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니까 일본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충수 떴다 이런 이야기 많거든요 자 한 가지 더 아픈 데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하고도 무관하지 않은데 뭔가 하면요 후쿠시마 원전이 아마 방사능 그게 유출된 게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사능 유출에 오염된 물이라든지 그 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급박한 상황이 있어요 뭐다 도쿄올림픽이 임박했거든요 2020년에 그 안에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린피스를 통한 다국적 환경단체죠 우리나라도 그쪽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피해를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꾸 못하게 기준이 안되니까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다로 흘러들어온다면 우리나라 동해하고 인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들을 잡아보면 아직까지 방사능 오염 수치가 더블 넘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하고도 당장 인접한 우리나라 그리고 러시아 이런 쪽에 상당한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도쿄올림픽 때 만약에 선수들 출전하게 된다면 보이콧 이야기도 슬슬 조금씩 나왔었고요 강대강으로 간다면 지소미아 이거 상당히 일본 부담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아무래도 중재했을 겁니다 그죠? 고마해라 좀 미기 따위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강하게 나오거든요
자, 지소미아라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인데 그것이 공조가 돼야 미국이 그죠?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를 견제하기가 쉬운데 우리나라가 그 카드를 압박 카드를 연장 안 할 수 있다. 이 카드를 지금 내세우고 있으니까 일단은 일본이 꼬랑지를 내리는 형국인데 아, 어느 정도 일본 기회에 일본이 다시는 그러한 상황들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저는 좀 더 강하게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한미 군사 훈련하고 있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미 군사 훈련 워 게임이라 그러는데 아, 돈 너무 많이 들어가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이 친서를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했습니다. 어, beautiful letter. 발음 괜찮습니까? 그래서 북한 아름다운 편지 좋아. 한국 짜증나 돈 많이 들어. 그래서 북한 동맹인 한국을 까면서 북한은 치켜 세우는 행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상당히 많거든요. 자, 말 그대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된다면 그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심해서도 안 된다. 한미일 공조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자주 국방 내지는 이제 경제도 좀 더 자립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재미있는 뉴스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특허 등록을 한 부분이 1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삼성전자는 12년 연속 2위. 야, 대단하죠. LG전자는 3년 동안에 탑10 안에 들은 반면에 일본은 10년 동안 6개 기업이 탑10 안에 있었는데 지금 한 개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가 원래 그죠?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업종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SDI가 아니라 SK 하이닉스와 함께 삼성전자가 75% 정도 점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국산화 많이 해야 된다. 배터리 4대 소재도 국산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경제 자립 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자사주들 사들이는 CEO 내지는 임원들 많다. HTC, 코리안 리, 삼성전기, NC소프트, 금양 이런 회사들이 CEO들이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다. 주가 방어 내지는 그죠? 그런 상황들 점쳐볼 수 있겠죠. 자, 미국 중국 간에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이 중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3천억 달러 규모 10% 더 관세 부과하고 그 맞대응으로 중국은 희토류를 미국의 80% 정도 수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농산물 사지 않겠다. 국채 중국이 미국 국채 최고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국채도 팔아버리겠다 이러면서 맞대응하고 있는데 주변국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트지는 것처럼 상당히 고통 속에 있다. 유럽은 이탈리아 총리죠. 해임 건의안 총리 불신임 안 제출해서 개각이 이게 뭡니까?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이 또 혼란에 빠져 있다. 그렇게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해요. 중국도 추가로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고 일본도 강하게 반등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0.13%로 하락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 668계약 정도 매도한 상황 장 시작합니다. 자, 저번 주 한 주간 닥터 K가
휴가를 반납하면서 상당 부분 무료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오전 방송 3일 동안 했었고요. 풀타임으로 이틀 동안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직접 시그널 제시했는데 삼성 SDI 4% 이상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날랐네요. 그죠? 기아차. 자, 매수단가 위에 있고요. 자, 네이버는 한 2,000원 빠졌네. 그죠? 그리고 인버스, 선물 인버스도 매수 퍼펙트. KMW도 사자 했는데 위에 있고. 자, 전부 퍼펙트입니다. 우상향님, 사자 한 종목. 기아차만 한 100원 빠졌고 나머지 많이 올라있죠. 삼성전자 한 1% 이상 1.5% 정도 상승일 거고요. 삼성 SDI는 한 4% 상승일 거고 기아차 100원 빠졌겠네. 그죠? 시장 좋습니까? 시장 급등 나가고 있는데 세 종목 추천했는데 세 종목 다 양호하다. 자, 지현님도 어서 오시고 우리 K도 어서 오고. 자, 시장 현재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0.21% 코스피 상승 출발. 코스닥 0.08% 상승 출발. 코스닥은 여기 약간 저항받을 거다 일단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1979까지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자, 코스닥도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자, 596과 615 사이가 저항권인데 저항을 강하게 뚫으면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일단. 자, 왜냐? 이거 한 두 가지 정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크게는 한 세 가지 체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율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외국인이 1200원대 가니까 앞전 상황에서도 매수세 슬 들어오더라. 야, 최근에 그러면 뭐 1200원 넘었는데 안 들어왔는데. 자, MSCI 신흥국 리밸런싱이라 하면 한국, 뭐 일본, 홍콩, 중국 이런 쪽에 있던 자금들, 중국 A주에 비중 확대하려면 한국 건 좀 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맞물려 있다. 자, 외국인 매수세 전일도 사실은 조금 들어왔었거든요. 막판에 밀어서 그렇지. 이제 슬슬 조금 들으려 하는가? 라고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전일 저점인 여기 저항을, 저점이 아닙니다. 전일 저항을 뛰어넘고 여기를 잘 지키고 있거든요. 1936만 깨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강한 저항력, 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586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코스닥도 양호할 수 있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야만 되는데 오늘 초반은 기관이 매수세 안 들어오네요. 기관이 매도 자꾸 하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전일, 전전일. 그죠? 여기 계속 추가하라 그랬어. 퍼펙트.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했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보여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그죠?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지나간걸로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그냥 붙잡고 사사사 했습니다. 저희 상향님하고 지연님이 정인이에요. 이제 세 개 다 플러스다. 1번 눌러 예야. 세 개 다 플러스예요. SDI 한 4%대 이상 플러스. 삼성전자 한 2% 인근 플러스. 기아차 조금 플러스. 상향님은 어저께는 피곤했습니까? 어저께는 공부 안 하신 것 같은데. 닥터케이 그런 거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 전날 6시간 이상 공부한 것 같아서 제가 딱 붙잡고 사사사 한 겁니다. 공부 안 하면 그죠?
자, 셀트리온은 153,000원 여기 지지해야 돼요. 그죠? 셀트리온 여러분들 또 관심 있는 종목들이니까 종목이니까 체크하자면요. 셀트리온 삼행지를 비롯한 바이오주 좀 약세네요. 바이오주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어요. 자, 153,000원 지켜야 돼요. 153,000원. 쉽게 말하면 5일선 안 깨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흔들림 있을 수 있어요. 137,000원에서 급하게 많이 올라왔거든. 그러면 조정 받는 건 용서해 주겠는데 강하게 안 밀리는지 여부 체크하시라.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나머지 그만.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붙들어 놨거든요. 자, 이번에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자, 우리 주원이가 바빠서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주말에 방송할 때 그랬어요. 자, 월요일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수 있겠죠? 당근 가네요. 갑니다. 눌러놨고 딴 거 올랐던 거 살짝 붙들어 놓고 이제 이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보내려는 타임. 왜? 지수를 너무 다 데리고 올라가기는 지수가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태환님도 뭐 샀다의 말입니까?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닥터케이와 같이 하면 분명히 도움된다 저는 생각해요. 풀타임으로 장중에 케어합니다. 저번주에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풀타임으로 계속 의견 드리고 시장 판단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기법들 알려드리고 하니까 헤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한번 가입해서 같이 해봐요.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송 안내에 보면 링크 걸려 있어요. 다음 카페 링크도 있고요. 그 안에 가면 자세한 내용들 있고 나중에 궁금한 부분은 닥터K한테 1대1로 카톡 링크되어 있으니까 누르시면 돼요. 자, 갭 상승 시작했다.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조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지수 연동되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같이 출렁합니다. 시리님한테는 분명히 내가 의견 드렸어요. 강하게 가면 모르겠으나 주춤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해징이 걸려있어요. 해징이. 그죠? 코스닥 저항권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로 해징 걸어놨고, 자, KMW는 여기서 추가 매수 했기 때문에 인버스 해징 있는 반면에 먹은 거 약간 토해내는 것이지 손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략에 여기서 사 들어가면서 여기서 인버스 사면서 여기서 추가 매수 했거든요. 여기서 잘 던졌어야 돼요. 좀 전에 시그널도 날렸어. 인버스는 인버스대로 먹고 KMW는 KMW대로 챙기고. 자, 셀트리온은 153,000원 깨면 안된다 그랬는데 처집니다.
추가로 15만원까지 열렸습니다. 이거 깨지면 안된다 그랬어요. 깨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빨리 못하겠다 싶으시면 15만원 정도는 마지노선으로 가지고 여기 무너지면 축소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클릭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아, 기관이 매도세 세요. 지금 50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야, 참.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한 100억 규모로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양호. 자, IT 3인방 비교적 양호. IT가 양호하고요. 자동차, 기아차는 양호한데 현대차 좀 밀리고 있고요. 현대차보다 기아차 더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 그만. 건설주가 양호. 그리고 나머지 섹터 별로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셀트론 삼행제, 그리고 휴젤 신라젠 마이너스권, 헬릭 스미스 HLB 메디톡스 플러스권, 나머지 제약 업종들 강보합. 와, 오스템 임플란트가 박살이 나네. 무슨 안 좋은 게 있나? 아, 화장품 주가 난리가 났어요. 애국 테마에 같이 엮여가지고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이런 날라갑니다 지금. 야, 남북 경협도 뷰티풀 레터 해서 그런가 플러스권입니다. 그리고 5G 약세. 자, 그리고 휴대폰 반반.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약세. 전기차 수소차 2차전지 다 비교적 약세. 자동차 부품 약세. 자, 이 기관 던지는 거 보세요. 야, 이거 초를 쳐도 유분수지. 그죠? 먼저 좀 사들어왔거든. 그죠? 기관은 이런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리 빠질 때 좀 샀다가 좀 반등하고 팔아버립니다. 그죠? 차익 실현. 그럼 외국인이 좀 더 사줘야 되는데. 코스닥 기관 외국인 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매도 규모 확대되고 있어요. 코스닥 인버스 사고 있습니다. 밑으로 빠지는 거. 그죠? 저항받는다 그랬습니다. 저항받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미리 저항받는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인버스 사놨어요. 지수 하락 방향으로. 그죠? 지지와 저항. 여기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기 앞에 무너지면 안 된 자리 무너진 자리에요. 그래서 줄건한 데가 중요 저항대입니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당연한 자리입니다. 아, 회의하고 있는 것 같아. 반응이 없어. 던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직장인들이 아침에 회의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다닥거리는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바다닥거리는 게 없습니다만, 그죠? 아침에 한 30분 정도가 진짜 중요해요. 닥터케이가 방송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 공치사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진짜
포지션이라든지 선물 옵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막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직장인들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그래서 대형 우량주 하는 겁니다. 다닥 그리는 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코스닥 인버스도 성공이고, 이것도 매도 사인 드렸고, 일단. 다 던질 필요는 없어도 한 절반 정도 던져가야 돼요. KMW. 자, 나머지는 조금 더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빠르게 대응할 줄 아는 분들은 빠르게 빠르게 제가 전략을 드리면 되는데 그 다음에 사놓을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빠르게 빠르게 그게 안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자, 삼성전자도 예를 들면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44,200원. 평소하고 이야기 다르게 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항권이죠. 매도했다가 눌려주면 다시 매수. 이거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일단 외국인 매수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빨리빨리 안 되니까. 카카오도 20일까지 모든 이평선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홀딩. 자, 9,000개 정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전일도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왔어요. 또 홀딩. 기아차도 여기, 벌린저 밴드 상단에는 받치고 있습니다만 적절히 왔다갔다 하다가 뚫고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이거 홀딩입니다. KMW는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금 줄여 나갔었어야 돼요. 뭐 진짜로 매도 해라했는지 안했는지 보이시죠? 절반 매도 말로만 안해요. 그죠? 절반 매도 해라했습니다. 그렇게 하는거예요. 다 안 두드려 맞는다고. 여기 딱 무너진 순간 바로 절반 매도 했습니다. 그죠? 왜 다 안 던지는데?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그죠? 나머지는 좀 더 지켜봐야죠. 더 무너지면 더 줄이고, 더 줄이고.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그죠? 그래, 가는 놈을 쭉쭉쭉 더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KMW가 고점 부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그렇지 이거 대장이거든요. 기관 외국인 사 들어온 거 보세요. 이거 그죠? SDI도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노려봅니다. 25만원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 무너지면 3분의 1이라도 던졌다가 다시 여기 반등하면 던졌던 거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겠다 싶으면 좀 더 들어가세요. 자, 네이버도 돌파형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약간 부담 느끼는지 일단은 스무스한 조정. 이 조정 잘 끝나고 난 다음에 위로 강하게 뚫으면 베리 굿. 나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도 분명히 전일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그죠? 분명히 하이닉스 무료 방송에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올라갔어요. 아침에 1.몇%. 적어도 한 번쯤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도 어떻게 돼요. 셀트리온 삼행제 비롯한 바이오주 빠지고 있고요. 야, 이거 오스템 임플란트 이게 뭐야 이거. 5G 휴대폰 오늘 좀 시원찮아요. 현재 코스피도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IT 전기전자 자동차만이 코스피에서는 강세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고요. 그죠? 자, 기아차가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플러스권이었고요. 나머지 시원찮아요. 그죠? 기관이 매도세를 강하게 출회하면서 시장 저항권에서 쉽사리 못 가게 지금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옵션 포지션은 뭐 별거 없고요. 선물을 외국인이 1600개 정도 매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외국인이 현물은 매수세 자꾸 늘어나가는지 여부 체크하고, 코스닥 아마 조정받을 것 같아요. 지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빨리 사인을 봐야 되는데, 아, 그죠? 왜냐하면 코스닥은 하나밖에 안 갖고 있거든, KMW. 그리고 플러스권이거든요. 그거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회의한다고 못 보는 것 같아. 인버스 사놨단 말이죠. 밑으로 빠지면 그거 수익 나는 겁니다. 지금도 수익 중이지만, 퍼펙트. 조정 받는다 그랬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도, 조정 받을 수 있는 권력은 맞아요. 그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에 여긴 쌍끌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기관이 작정하고 패고 있어요. 자, 뭐다? 이게 코스닥 인버스입니다. 코스닥 인버스. 지수 빠지니까, 코스닥 지수 빠지니까 빠지죠.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여기서 사였거든요. 코스닥 조정 받을 수 있는 권역이니까 인버스로 해칭 걸어놨고요. 여기서 매도 때려버리면 인버스도 수익 나고, 여기서도 수익 잘 챙겨 나가고, 그 전략 쓴 겁니다.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가지고 있던 거에다 여기다 추가 때렸거든요. 그러면 한3% 이상 더 먹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잘 챙겨 먹고, 인버스는 인버스대로 먹고. 우리 K 알아듣겠지? 무슨 전략 썼는지. 인버스는 인버스대로 먹고, 그죠? KMW는 KMW대로 여기서 해칭 걸어놨으니까 추가 상승 더할것 같은 게 때려놓고 여기서 매도 때려버리면 이만큼 더 먹고, 이거는 이거대로 먹고, 먹고 먹고 또 먹고. 자, 무식이님이 생존으로 바꿨네. 살아남으십시오. 같이 살아남아서 저 높은 곳으로 같이 가요. 그죠?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해야 돼요. 우리 K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댓글 한번 보세요. 댓글이 막 빼빽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주식 기초 강의 160회까지 갔던가? 아마. 자, 형이 속도 내고 더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안 따라오면 다 떼려면 힘들다. 댓글 남기세요, 공부하고. 그래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죠, 제가. 우리 K는 어디까지 진도 나간지 알잖아, 제가. 셀트리온 15만. 4,000원 깨면 안 된다 했는데 밑으로 처지고 있어요. 아, 코스피, 코스닥 많이 밀려. 많이 밀리는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죠? 열심히 따라오고 있다. 자, 뒤늦게 들어오셔서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나 어떻게 누르는지 모르는데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오른쪽 중단에 보시면 실시간 채팅 꼽혀 있습니다. 그 꼽혀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고 중단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누르면 됩니다. 안 눌렀다면 실시. 오늘의 갑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화장품이 연이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우파 성향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한국 콜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 나와야 되거든요. 한국 콜마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많이는 안 빠지네. 전일 좀 빠졌는데.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 대통령 보고 지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뭐 이게 비판은 좋다 이겁니다. 문재인 지가 문재인 지가 나이 서른 살 처먹은 새끼가 그죠? 그냥 도의적으로 봐도 나이를 더블로 많이 먹은 사람한테 지가 그러고 면상을 안 두드리 쳐맞으면 다행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7달러에 몸 파는 세상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댓글 남겼어요. 문재인이 니 친구냐? 지가 니 면상을 확 이러면서 댓글 남겼어요. 제가 희한하게 또 거기다 반박하는 댓글은 잘 없더라고요. 그죠?
어이없습니다. 진정한 비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아휴 참 말을 썼기도 싫어요. 그죠? 관종이라 그러죠. 관종. 그죠?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압니까? 잘했다고 참 좋은 말 했네 댓글이 엄청나게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잘한 것 같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냥 좌우 다 떠나서 그죠? 면상을 안 두드려 맞은 게 다행이라고? 참, 내가 진짜 앞에서 면상을 취받고 싶어요 진짜로. 그걸 또 털어주는 기업인이나 아휴 머릿속에 뭐가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직원 회의 600명 있는 자리에서 틀어야 될 내용이다 생각하는가요? 그죠? 삐뚤어진 시각을 가진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죠? 자, 지현님, 거기 한번 들어가 봐, 나중에. 요. 닥터케이 댓글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아무도 댓글 안 남겨. 희한하게, 야, 뭐하는 짓이냐? 이런 댓글 남기는 사람도 잘 없어요. 왠지 모르겠어. 제가 거의 유일합니다, 댓글 중에. 뭐하는 짓이냐? 할 말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댓글 막 올라와요. 그죠? 다른 게 아니라 저 까는 댓글 올라옵니다. 그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애들 있겠지. 거기까지만. 자, 무너지면 곤란한 선을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밑에 또 지지선은 어딘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1927 여기 밑으로는 깨면 또 곤란하다. 지지 저기가 지지권인데 여기 정받다가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받죠. 여기 지지권이에요. 그죠? 여기 또 지지하죠. 이 지지선이 중요해요. 여기 지지하잖아. 그죠? 여기 지지해야 돼요. 더 좋기는 여기를 안 무너뜨려야 되겠죠. 오늘은 1920 정도 잘 지키는지 여부 체크하자. 코스닥은 583. 여기 무너뜨리면 별론데 그럼 577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저항권에 왔는데 얼마나 잘 버텨내는지. 자, 좀 밀릴 수 있어. 그건 인정. 그 대신에 이 밀리다가 들어올리는 상황이 나와줘야만 양호한 조정 받는 건데 그냥 힘없이 그대로 밀려버리면 안 좋습니다. 저한테 태클 그는 댓글이 귀엽다 이 말이죠. 개가 귀엽다는 말 아니죠. 그죠? 개가 귀엽다 하면 저하고 친해질 수 없어요. 전 그런 거 나름대로 정의감 좀 있습니다. 저 길거리에 술 먹고 넘어지는 사람 절대로 그냥 안 지나갑니다. 반드시 한번 깨워보고 아니라면 제가 112에 반드시 신고하고 그 사람 데리고 갈 때까지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죠?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많아요. 여름 되면 덥기 때문에 술 먹고. 그죠? 힘겹게, 그죠?
힘겹게 술에 끌고 가는 사람 절대로 할머니 그냥 안 지나가요. 할머니 제가 좀 태워드릴까요? 아니요, 운동 겸. 그러면 이거 핫초코 핫바하고 이거 물수건인데요. 나중에 출출할 때 드십시오. 손 닦으시고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장애우들, 전동차에 앉아가지고 뻥튀기 하나 사주세요 하죠. 절대 그냥 안 지나칩니다. 별거 아니지만 저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 계시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더 좋은 나라 만들어 가려면 그런 분들 볼때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조그만 거 그거 실천할 수 있거든요. 제 차에 꽉이 있다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그죠? 볼륨 작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안 작습니다. 자, 마칠 시간 다 됐어요. 자, 어차피 주식도 중요한데, 우리 그러한 생각 상당히 중요해요. 봉오동 전투 이런 거 한번 200만 지금 넘게 영화 지금 사람들이 보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저도 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30분까지 하니까 마치야죠. 이제 그죠? 시리님 들어왔으니까 좀더 할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KMW 궁금하실 거잖아. 일부 매도했었어야 됩니다. 꼭대기에서 전략 그렇게 드렸어요. 이거 밀리는데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프로스 난거잘 챙겨야지. 다 팔았다. 잘했네. 다 팔았으면 좀더 처지면 밑에 내려오면. 그죠? 다시 사놓으세요. 우리 팀 K 인원입니다. 다 팔았다잖아. 위에 처지는 거 이런 거안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자, 은봉이 이제 막 세게 밀리고 있어. 이거 제가 의견 드렸을 거거든. 그죠? 주말에 의견 드렸잖아. 그죠? 여기 따라가는 것도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물량 나눠서 여기서 수도 받는 힘이 보이면 51,500원 정도 여기 상황 있죠? 여기에서 반등 나온다 싶으면 3분의 1 매수. 좀더 만약에 처지면 여기 저점이거든요. 46,500원에서 다시 또 3분의 1 매수. 거기서 적당히 또 추가 추가. 그리고 단기 고점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배운 대로 실시. 잘 강하게 돌파하면 홀딩. 오늘처럼 희말이 없고 흔들리면 매도 매도. 살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오늘 당장 사지 마세요. 오늘 당장 사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아무래도 코스닥이 저항권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잘 가기가 쉽지 않아요. 5G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정권이라 했습니다. 그죠? 와, 기관이 너무 많이 던져. 지금 양쪽에서. 지금 뭐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800억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2천억 던지겠다. 이건데 딱 보니까 폼이 2천억 더 던질 것 같은데. 아, 이러면 곤란한데. 그죠?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 왜? 이격이 많이 있어. 비교적 많이 못 올라왔어.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제법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여기 완전 저항권에 딱 왔어. 그러니까 흔들흔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 마무리 한번더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밑으로 강하게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자, 지금처럼 반등 시도 나오면서 적절하게 끝나야 돼요. 그것까지는 양호한 겁니다. 밑으로 장대 음봉으로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양호. 왜? 스트레이트로 며칠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 이상한 권역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강하게 올라가거나 적당하게 버틸려면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이 좀 시원찮아요. 외국인 선물 매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 잘 체크하시고 환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환율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환율
올라가고 있어요. 아, 환율이 쳐져야 되는데 자꾸 저러면 곤란한데. 자, 10시 15분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환율 고시합니다. 그거 관심있게 여러분들도 체크하시고, 중국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 좀 있어요. 그게 정석이거든요. 중국이 너무 낙폭하면 같이 또 흔들림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지금 현재 해외 선물, 미국 선물 0.12% 정도로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것도 체크해야 돼요. 금은 좀처럼 빠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한 달 전에 금방에서 아줌마한테 금 더 이상 빠지기 힘들걸요? 퍼펙트. 그죠? 자,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인데, 일주일 아침인데, 월요일 아침인데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하고요. 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 한꺼번에 뭐 많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시장이 완전 안정세 찾지 못했습니다. 보수적인 접근 하시길 바라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 컨트롤 잘 하시고, 신규 매수는 상황 봐가면서 보수적으로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닥터K라고 볼만하더라. 무료방송 아침마다 하던데 볼만하더라. 주식 기초강의 안에 내용 진짜 볼만하더라 하시면 날려주세요. 공유 보자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자발적 시청료 납부해 주시면 힘내서 또 할 수 있겠죠. 스킵하지 마시고 광고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